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십사 쪽이고요. 어찌하여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는가? 자신에게 본래 밝은 보배 구슬이 있는데 그랬어요. 어, 우리는 그이 보물을 이 보배를 어, 다 찾고 있단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자꾸 밖에서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잘안 들려요.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좀 이제, 그냥 형식적인 말 같이 느껴지고, 공부할 때는, 모를 때는, 참, 불교에서 말하는 되게 상투적인 말 같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 이 말이,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냥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랄까, 음,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중생이다 보니까, 중생인 내가 깨달은 부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중생인 나는 너무 이제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온갖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아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저열한 이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 고귀하고 저 높에, 높, 높은 곳에 계시는 대단한 어떤 깨달음, 대단한 부처. 이런 것을 내가 어떤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화가 하다 보면은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 탁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딱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이 공부를 오히려 그 방해합니다. 아, 이거, 이 공부는 그렇게 내가 우리 이제 학교 공부하듯이 내가 이 공식을 이해를 못 하다가 그 공식을 딱 이해하듯이, 그렇게 내가 모르던 것을 어느 순간 딱 알게 되는, 어, 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서, 음, 이게 모를 때는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와,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고? 막 엄청 막 이런 상을 안고 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공부는, 그냥 제가 어떤 어른 스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오, 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인식의 어떤 전환 같은 이런 느낌 정도밖에 <laugh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맨날 보던 이 분별이라는 한곳만을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분별하는 이 분별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쓰며 살아오다 보니까, 그, 이, 이걸 문득 한 번, 그, 이제, 그, 확인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하던 것만 하면, 맨날 하던 것만 하면, 그것밖에 몰라요. 왜? 내가 해본 게그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더란 거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더란 말이죠 거기 안에 이렇게 게임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참 막 가다가 <laughs> 저보고 하보라 해서 제가 옆에서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금방 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옆에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한참 가다가 뭐 벽이 하나 딱 놓여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가다 말고 벽이 딱 있,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뛰어가던 게 멈춰서 뭐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벽에서 부딪히면서, 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꼼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그러고 있었더니 그 옆에서 그 꼬마 아이들이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와, 진짜 어이없다 이러면서, 헐, 마 이러면서, 와, 이 기본, 기본도 모르시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간단한 거를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로는 뭔지 새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화면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요, 요 보이는 이 화면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네가 뭐 어쩌지 해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위로도 있고 그뭐 전혀 모르던 화면이 이게 딱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되게 좀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야이 아무것도 아닌 걸, 얘네들이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나는 요 생각을 못하니까 죽어도 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게임을 이렇게 뭐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옛날에 그, 뭐, 너구리? 뭐 이런 거는 그한 면, 화면 한 화면 안에서 다 끝나잖아요. 옛날에 게임. 그 화면 안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화면 다 끝내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게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막 화면이 이상황에서 이쪽저쪽까지 왔다갔다 할수 있을 거라는 걸 몰랐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 하나 비유인데, 이것처럼, 우리가, 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랄까? 한 번도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이게 낯선 것이지, 이거는 사실 한 번, 한번확 전환이 한번 오고 나면, 여기에 이제 점차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삶에서 점점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이것이 정말 진실이네. 그리고, 와, 지금까지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거짓이었네. 하는 게 그냥, 그냥 명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에, 뭐, 체험 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점점, 이게 뭐, 잡았다가 놓쳤다 이런다는 사람이 있던데, 옛날 사람들 같으면 이제, 딱, 이 스승이 없고, 이 법문을 이걸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같으면, 잡았다, 아직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 때는 뭔가 확 뭔가 전화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삶의 경계가 달라지고 막 그냥 쑥 내려가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깨달음인 줄 알고 막와 잡았다 했다가 그게 딱 놓치고 나니까, 어, 나안 깨달았어. 내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도망가 버렸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어, 이 체험, 체험에서 온그 부수적인 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착각했을 때, 그걸 다시 쫓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 마,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언화대어이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또 깨달음 이후에도 똑같이 다를 게 없어요. 깨달음 이전과 깨달음 이후가 똑같이 법문 듣는 거예요, 그냥. 다른 법문을 깨달은 사람들은 별도의 다른 법문을 들을 게또 따로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문득 한번, 진실을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이제는 이 법문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막, 그냥 이제 들어오면서 점점 삶 속에서 진실들이 드러나고, 거짓인 것들이 이제 판명된단 말이야 와, 이게 진짜 정말, 정말 거짓이었네. 진짜가 아니었네.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여태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왔고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아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이제 점차 드러난단 말이죠. 그 뭐랄까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좀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별의 구조 안에서 들으니까 분별의 구조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방편의 법문인 거죠. 그러니까 큰스님들께서 나는 법문을 했지만 한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법문은 어쩔 수 없이 하면은 분별의 구조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진실이 뭔가 이, 이, 제가 이제 진실이 거짓 이런 표현을 쓴게 어제 보니까 그 도노입도 여문론이라는 것에 보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방편을 썼어요. 즉, 어, 증애 심이라 그래가지고 분별심을 것은 증애 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중도를 거기서는 이성공이라고 불렀어요. 즉, 견성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증애심 없는 게그 견성이다. 즉,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좋아하건, 좋아하는 건 애착하려는 마음, 싫어하는 건 증오하는 마음.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다가 그게 한 단계 넘어서 좋아하는건더 취하고 싶고, 싫은 거는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그걸 증애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좋다 싫다 분별해서 한발더 나간. 그러니까 십이연계에서 말하는 어, 무명행식 명색 유기촉 수애취하잖아요. 수 느끼 보자마자 듣자마자 어떤 경계를 딱 맞, 접촉하자마자. 수애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죠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것을 애착하게 된단 말이죠. 좋은 느낌은 애착하고 싫은 느낌은 미워하고 그러다가 이게 취로 이어진단 말이죠. 애착하는 걸내 걸로 갖고 싶은 마음. 내 걸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이 증애심이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늘이 증애심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증애심이 뭐냐면 나라는 망상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여기고, 이 바깥에, 내몸 바깥에 있는 건 타인 남이고, 다른 존재야, 이렇게 여기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 생각 하나를 믿, 믿으면서, 이 나는 애착하고, 내 것, 나, 내 것, 나는 애착하고, 나 아닌 것들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눠가지고 또 증해하고. 그런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명상을 할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뭐멍 때린다, 이러듯이,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명상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한번 한번 확인하라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이러고 생각을 멈추고 있을 때, 우리가 지관, 중도의 수행을 <laughs> 지관 하거든요. 멈출 지자, 볼 관자. 그러니까 그냥 멈추고 보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멈추고, 증의심을 멈추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 그냥 있을 때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각도 느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게 자각이 돼요 그냥 이게 알아차릴질 뿐이에요 그냥 그냥 이게, 이게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다 또이 소리가 없으면 또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죠 그죠? 그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명상하다 말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그건 고요함 그 뿐인데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내 나이가 지금 뭐 60, 70인데 야, 이러다가 나도 몇년안 돼서 혹 가는 거 아닐까? 내지는. 얼마 전에 내먼 친구가 죽었다던데, 야, 이러다 나도 금방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이에 대한 한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픈데 하는 생각이 올라왔거나, 내가 몸이 어느 부분이 아프던데, 이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면 이렇게 명상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가 쿡 쑤셔요. 그냥 그냥 그~ 이게 알아차렸을 뿐인데 그냥 그걸 보고서 어~ 가끔 요즘 이러던데 이거 혹시 죽을 병 아니야? 이러다 훅 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혼란해지고 갑자기 내가 나이는 몇이고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그게 지금 나를 갑자기 엄습해 오죠. 그니까 러 아무 일 없던 아무 일이 없다가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그한 생각, 분별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모양이 그려지고 아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아무 모양이 없었죠 금강경의 상이라고 말하는 모양을 그려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 생각 일으키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분별상이라고 불러요 분별해서 그걸 모양으로 그림 그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명상하고 있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별상이 딱 일어나서 모양을 그려 버리면 어떤 모양을 그리냐면 내가 나이가 몇이야 원래 그 명상하고 있을 때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이가 없었죠? 내가 몇 살이야가 없었잖아요. 난 여자야 이런 것도 생각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죠? 그냥 통벽 그냥 그냥 이렇기 있을 뿐이었는데 한 생각 일으킨가 동시에 나이가 등장했어요. 그죠? 병 아프다는 게 등장했고요. 한 생각 일으킨가 동시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등장을 했고 내가 누구인지가 등장을 했고 내가 옛날부터 아프던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또 아파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픈 현실이 내 앞에 촥 펼쳐져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이 모양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생각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모양, 내가 만든 그 모양의 생각을 내가 믿은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 그 나이가 진짜 자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나이는 생각할 때만 일어나는 상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있냔 말이에요. 진실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거짓, 거짓은 말, 거짓은 분별, 생각, 이게 거짓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이고,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거짓이에요. 그는 없던 자리에서 그냥 분별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심지어 명상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요. 그러면 눈을 관찰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미지를 눈을 그려가지고 눈을 이렇게 관찰하고요. 얼굴 전면을 관찰하세요. 코를, 호흡을 관찰하세요. 이러면 내 얼굴이 그려지고 코가 그려져서 코 안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관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또 이렇게 앉아서 손이나 다리가 뭐 결리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엉덩이가 방석이 부딪히는 느낌을 관찰하세요 이렇게 할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내가 방석 위에 올라앉아 있는 나를 그려요 그리고 올라앉아 가지고 내가 이 방석 위에서 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이런 걸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다 분별이죠 근데 그 분별을 빼면 실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여기가 방석인지 엉덩이인지 그게 그게 중, 정확한 경계가 아니 돌로 나뉘냔 말이죠. 그냥 하나의 알아차림만 있잖아요. 딱 뚜렷한 경계선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무게감이랄까 뭐 어떤 따뜻함이랄까 어떤 뭐뭐 뭐 찌릿찌릿함이랄까 뭐 어떤 진동이랄까 뭐뭐이 간질간질함이랄까 어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잖아요. 그냥 실제로는. 이것도 지금 말이고, 지금 이것도 상이고, 내가 그림 그린 말로 나왔다 면 전부 다 상이니까. 근데 실제는 그런 이미지를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알아차려지는 것은, 그냥 알아차려지잖아요. 딱그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는 내가 나이도 없죠. 남자, 여자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남자다, 여자다라는 건 분별이에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까 말한, 어떤 알아차림, 어떤 찌릿찌릿함, 뭐 어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자는 예를 들어 머리가 길다, 남자 머리가 짧다, 스님은 머리가 없다,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경험하죠?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카락 을 길어본 적이 없어서, 머리, 여러분, 머리카락이 긴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의 무게감이 약간 느껴지나요? 약간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없을 때보다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시, 실제 경험되는 것은, 아, 머리카락이 길구나가 경험되지 않죠. 실제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무게감이라고 이름했던 어떤 것이 알아차리실 뿐이잖아요, 사실. 그럼 그건 그 알아차림일 뿐이지, 그게 여자예요? 남자도 길을 수 있는데요? 그럼 남자도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그걸 보고 내가, 어, 난, 난 여자라는 게 알아차려지는데요? 근데 머리카락이 긴게 느껴지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또한 분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로, 한 생각 일으키면 나이가 등장하고요. 한 생각 일으키면 내가 누군지가 등장하고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건강한지, 돈은 많은지, 우리 집이 어딘지, 내 자식은 누군지, 남편은 누군지가, 한 생각 일이 킬때 등장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어서 창조돼요. 삶이 세계가 우주가 눈앞에서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홀로 인도에 여행을 갔어요. 아니면 홀로 어디 저기 저 강원도나 전라도 어디 혼자 여행을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내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신분증이고 아무것도 없이 여행을 갔어요. 그랬다가 어디. 다쳐가지고 정신, 기억 상실증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죠? <laughs>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까? <laughs> 자식이 있습니까? <laughs> 내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바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사라지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정신 그게 오더라도 이제 지갑을 꺼내보겠죠. 그래서, 아, 내 주소가 여긴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태어났다 이렇게 당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죠? 생각이잖아요. 태어남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아무도 없고 태어남을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태어났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다 죽을 거야. 죽음을 기정사실화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서 실제 죽음이 일어났을 때 죽음이라는 우리가 이름 붙인 이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날까요? 똑같겠죠. 어떤 알아차림이 있겠죠, 그냥.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그 어떤, 우리가 통증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뿐 아닐까요? 이 우리는 모든 것들에다가 해석을 붙이고, 분별을 해서 거기에 모양을 그림 그려가지고, 그 모양, 내가 그림 그린 모양, 이 우주 전체를 그림 그려놓고 있단 말이죠. 자기식대로 어, 아닌데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있어서 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이이 이, 이, 이 지구별이 또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한국 이거 헬 조선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 뭐 보는 것마다 마음에안 든대요. 한국은 뭐 사람들도 너무 정신 사르게 빠르고 뭐 공해도 많고 뭐뭐뭐다 이게 기분 나쁘게 뭐 뭔가 막 이렇게 진짜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시간대에 그 자리에 갇히는 누군가는 거기에서 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이 바람 한 자락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아 있음을 느끼면서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히말라야의 쫓... 뒤따라가 가지고 계속 욕하면서 왜 이런 데날될거 같냐고 왜 여기를 내가 어, 아, 막 짜증나 죽겠다고 하면서 뒤따아갈 수도 있죠 아아빠가 아,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아들 데리고 야 같이 가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하면 자식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이걸 지금 한한 한 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본인은 <laughs> 좋겠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른 걸 보게 되죠 전혀 다른 걸 자기에게 그림 그려진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 우리는 이 우리 눈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시광선만 보는 이 구조다 보니까 우리는 가시광선만 봐요 이렇게, 이렇게 봐요 세상을. 근데 적외선만 보거나 자외선만 보는 곤충이나 뭐 파충류나 이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세상을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완전 흑백으로 보이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박쥐들은 이 전파를 쏴가지고 박쥐가 그 제가 이제 어디 시골 쪽에 있는 그 절에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박쥐가 인근에 이렇게 좀 밤에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스님이 아이 절은 좋은 점이 모기가 별로 없대요. 산인데 그 산에 어떻게 모기가 없지? 그래 별로 없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대요. 근데 가보니까 면 밤에 처마 밑에 박쥐가 차 이렇게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박쥐가 하룻밤에 모르겠 검색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 싶긴 한데 박쥐 한 마리가 하룻밤에 모기 천 마리를 먹는데요 모기나 나방 이런 애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좀 그러면 하나가 또 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쥐는 그거를 보고 나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날라가면서 걔네들이 어딘지 전파로 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날라가는 동선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뜯어먹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그 걔네들 날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사냥을 눈으로 보고 하, 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해 본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쥐들이 보는 세계는 다른 거죠. 우리가 보는 세계와 우리가 가면 세계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천상 세계가. 어디 저 안드로메다나 어디 딴데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가시강선의 영역을 보듯이 우리가 보고 감지할 수 있는 이 영역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신들의 세계를 못 보는 건 아닐까? 우리가 영가를 못 보듯이 그 신들의 세계가 여기서 동시에 여기에 동시 구속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기 지금 저 염라대왕하고 뭐 온갖 하나 천신들이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그들의 말의 파장과 우리 말의 파장이 다르면 우리는 그들이 안 보이는 거죠. 말하, 말하자면. 그러니까 견고한 세상이냔 말이에요. 자기 업대로 보이는 세상이죠. 우린 사람의 업이니까 사람의 형식대로 이렇게 세상이 보이겠죠. 그렇게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살아온 환경, 어떤 업습, 이런 삶의 경험. 그걸 이제 업습이라 그러죠. 업식. 그게 의식으로 저장된 건 업식이라고 하죠. 그 업식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똑같지만, 똑같은 세상을 안 봐요. 자신에게 펼쳐지는 세계는 딱 자기에게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에 나에게만 펼쳐져 있어요. 왜? 내 분별이니까. 내가 분별한 세계 속에 내 혼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우주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내 우주의 창조주는 자기예요. 내 우주라는 게 그게 분별로 만든 우주란 말이에요. 그 분별로 만든 건내 분별심으로 만들었으니까, 분별상으로 내가 그림 그려놨고,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국회에 딱 믿어버린,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내식대로 왜곡해서 분별이라는 필터, 색안경으로 모양을 재해석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만 보다 보니까 내 해석 속에, 내 분별상 속에 나는 몇 살이고, 난 남자거나 여자고, 난 태어났고, 난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요건 나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거울을 보듯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게 나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런 생각을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당연히 몸은 나고, 이건 나고, 바깥은 나 외에 타인이고 세상이지. 그랬는데, 정말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면 그 세상이 없,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그런 분별된 세상이 없어요. 없다가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만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인연 따라 그런 세계가 착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탁 일으켰을 때, 이내 분별된 내가 만들어놨던, 과거부터 이렇게 만들어놨던, 창조해왔던 그 세계가 착 펼쳐진단 말이에요. 마치 어젯밤 꿈속에 잠들자마자 꿈에 딱 들어가자마자 꿈의 세계가 한꺼번에 확 펼쳐졌듯이. 꿈의 세계를 저기 저 태초부터 한, 하나씩 창조한 사람 없잖아요. 창조하고 나서 그 결과 이루어진 이 꿈을 꾼 사람 없잖아요. 그냥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동시 창조잖아요. 나와 세계가 이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싸그리 한 방에 그냥 내 마음 안에서 탁 창조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꿈속에 있는 동안은 그 꿈으로 그려낸 그 상, 꿈의 상. 우리는 현실에서 분별로 상을 그리는데 꿈속에서는 꿈의 의식이 꿈의 상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있는 동안은 꿈의 상을 그린 그 모양을 자기가 그려 놓은 건데. 남도 내가 그렸고 우주도 내가 그렸고 태양도 내가 그렸고 그꿈 전체가 나인데 내가 만든 상인데. 모양이죠, 그냥. 실제가 아니죠. 꿈일 뿐이니까. 그냥 허상의 모양인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허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랐단 말이죠. 그 분별이 일으킨 건데. 근데 꿈 깨자마자 그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라는 게 명확해지듯이 이 현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명상을 한번 고요할 때, 직관 멈추고 보게 되면 진짜가 드러나요. 분별이 멈춰졌을 때, 분별이 멈춰질 때 이제 진실이 드러나요. 어떤 진실이 드러나요? 분별이 멈춰지면 그냥 이러한 진실이 그냥 드러나요. 분별이 없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나도 없고,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죽는다, 산다, 이 몸이 나다,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서 공해요. 근데 거기 완전히 없어서 공이, 완전 제로, 무, 완전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런데, 빵빵, 통증도 알아차려지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분명히 이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면 이게 이걸 모르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이지만 이렇게 영지한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건다 생각이만 한 생각 이렇게야. 한 생각 일으켜야 내가 나타나고 한 생각 일으켜야 내가 나고 죽고 내가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 생각 안, 일으, 안 일으켜도 한 생각 일으킬 필요 없잖아요 이건 무의법이잖아요 쓸 필요 없죠 이거 알아차리려고 애써야 돼요? 저절로잖아요 이게 무의법이에요 나머지 자기 분별은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유의 조작으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만들어낸 우주고 만들어낸 개념의 세상이에요 그 개념의 세계, 내가 만든 허상의 세계, 그걸 허상이라고 불러요. 실상이 아닌 허상. 우린 그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이고, 나는 돈은 얼마고, 나는 지금 괴롭고, 내 인생은 어떻고, 이런 망상을 부리며 살았던 거죠. 근데 실상의 눈을 뜨면, 그건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 끌려가지 않아요. 써먹긴 잘 써먹지만, 말도 하고, 누가 내 이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그 분별을 다 써먹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아, 이거는 분별이구나. 그 분별의 세계를 그냥 사는 거니까, 분별인 줄 알고 분별의 세계를 살면, 이제 분별의 세계를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거예요. 분별의 세계를 유희산매로써, 그냥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는 거죠, 무게감이. 심각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해도 뭐 그때뿐이고, 그냥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놀이 같은? 삶 전체가 하나의 놀이죠. 왜? 이게 지, 실제가 아니니까.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등장하는 이게 허망한 허상이라는 것을 눈뜨게 된다면 이 허상에는 힘을 덜 준단 말이에요. 에너지의 낭비를 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늘 갖춰져 있는 실상. 이 실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실상에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진짜인 거, 이 실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허상인 거는 자꾸 이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그 낯익은 것에서 낯설어지고. 낯설어진 것에서 뭐, 나익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분별에서는 자꾸 이제 낯설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이 법, 실상, 여기에는 점차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친근해지는, 점점 이게 진짜 내 고향이구나. 처음에는 생소하고 그러다가, 점차점차 점차 이제 이 고향에 내가 딱 뿌리를 내리면서, 아, 이게 이제 확실히 익숙한 거죠. 부, 무분별이 익숙하지, 이제 분별은, 왜? 본인이 분별을 써보면, 분별을 쓰면 또 끌려다니니까. 찝찝하거든요. 끌려다니다가 또 문별자리에 딱 있으면, 아,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데, 분별에 끌려가면 깝깝는게 분명히 드러나니까. 거기는 이제 힘을 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 공부가 밖에서 찾을 게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밝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분별만 찾아들면, 본래 있던 거예요. 분별만 없으면. 그, 뭐, 이게 없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공적 영지심이 누구에게나 다 본래 구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런, 이게 이런 거였다고 하는, 뭐랄까, 이제, 이런, 다들 그래요. 이제 이 자리를 딱한 번, 어, 알것 같아요. 한번확인한것 한번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 진짜 상 어, 이런 식이었다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게 너무 다른 거죠. 나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에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그걸 취하는, 쟁취해서 뭔가 내가 그걸 얻고 나면 내가 뭔가 막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어떤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시선을 바깥에만 향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돌이키는? 그 의식이 전환되버리면 그냥 자기지. 뭔 도수를 부릴 게 있겠어요. 뭐, 부처님은 뭐, 무슨 하늘을 날고, 뭐, 전생을 보고, 뭐, 로또 번호가 뭔지를 다 알고 이러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깨달음이라는 공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공부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간, 어~ 상을 따라가는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불교 공부를 하다가 못 버틸 수도 있겠죠 혹은 불공부를 해도 그런 그런 공부처에 많이 가겠죠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뭔가 이렇게 막 뭐야 깨달으면 신통력이 생기면서 내가 뭐뭐뭐영가도 보게 되고 뭐뭐 뭐 내가 딱 천도 아닌 게 직접 보인다고 막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요상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더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 법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그런 말이, 저, 이게 대표적인 말이죠. 어떤 스님이 산에 가서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막 신통력이 생겼어요. 신통력이 생기면서 이제 막 짐승들, 새들까지 이 스님의 신통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새들이나 짐승도 얘네들이 중생이잖아요. 신통자재함을 보고 굴복해서 꽃을 뽑아다가 스님 앞에다가 보시하고 막 공략물을 갖다가 보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워낙 신통자재하니까 대단한 도인 나셨구나 하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그냥 굴복을 해서 막 이러니까 이걸 보고는 신도 신도님들이 보고서는 와 저~ 새까지 와가지고 다 꽃을 갖다 바치고 이런 고우승이 나타났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진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의 법문을 듣다가 탁 문득 깨닫고 났더니 그 신통자짐이 싹 사라지고 너무 평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새들이 와가지고 공양도 안 올리고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평범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공부 잘하다가 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평범한 진실을 도인들은 이게 그 도술 쓰는 사람들이 평범한 진실을 모른다니까요? 이걸 알면 그, 그 그런 걸할 일이 없죠. 그거 해가지고 누구 홀리려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중생을 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그래서 도력이 쉽게 쉽게 말하면 도력이 약한 사람이 그 이제. 그런 그런 거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네보다 내가 더럽 더 세하면은 내가 이만큼 떴다. 그럼 자기는 이만큼 떠야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참선 했다면 나는 이 주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딱 앉아서 버텨야 되고 어떤 신통력을 부리는거 아니면 난더 깊은 어디에 들어갔다 이럴, 이럴,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어, 뭐, 그런 것을 무조건 다,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의미 없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에 자기가 취한다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 막 빠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계들이 일어날 수는 있단 말이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이 체험, 다양한, 온갖 희한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 체험들을. 보면 듣다가도 막 온몸에 전, 전율이 전 찌릿찌릿 오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번개 맞은 것 같고, 막, 막, 뭐, 뭐붕 떠는 것 같고, 뭐, 온갖 별,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연불하다가도. 그런 거 하면 그냥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스님들도, 어 뭐, 다양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해 살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그런 어떤 그, 막 이렇게 기현상 같은 느낌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쫓아가니까. 분별된 모양을 쫓아가니까 나와 다른 나에게 없는 걸 하는 사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았다 붕 뜨는 것 같은 이런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런 도술은 여러분에게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무리를 걷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어제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100%, 그건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사 스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그저 없던 새로운 신통자점이 나왔다 그건 진짜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도의 쭉정이지. 그러니까 그, 그런 쭉정이가 큰 스님들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그거 가지고 신도님들한테, 와, 어, 내가 이랬다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꾼들이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 사기치지.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큰 스님들 그런 현상도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담담하게 당신 공부하는 얘기로 저희 이제 스님들 모아놓고 큰 스님들 오셔서 강의하셨을 때 들어보면, 이제, 이거는 뭐 신도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스님들이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비유로 당신이 공부할 때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했었다 근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느라고 내가 막 도인된 줄 알았고 큰 스님들 앞에 가서 막큰 소리도 쳐보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스님들이 계셔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한테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이거 너무 익숙한 건데? 이거 뭐 이게 약간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읽을 수가 있지?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통쾌하면서 근데 그렇게 찾던 게 드디어 내가 알았구나 하고 한편은 통쾌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꽉 막혔던 사람일수록 더 통쾌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신은 막 어마어마한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도예요. 그, 진짜 본래 자기에게 내가 이거였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웃음> <웃음> 막, 막, 오래 앉아가지고 막 10시간 버티고 20시간 버티고 막 그 치질만 걸리지, 뭐 물론 뭐 치질만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고요함의 힘은 생겨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낯선 거예요. 이게 딱 <laughs> 그러나면 되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 이럴 줄은 몰랐다, 진짜 내가 사기 당했다 이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건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었냐. 왜왜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자기가 바깥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찾았으니까 이, 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 맨날 쓰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기다운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뱉는단 말이에요 어째서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느냐 자신에게 본래 밝은 보배구슬이 있는데 이 밝은 보배구슬 이런 말도 약간 좀 오염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신심증장하라 이렇게, 이렇게 장엄으로 이렇게 설해놓은 거지 바른 길과 삿된 길은 둘이 아니고, 본부와 성인이 같은 길 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혹과 깨달음이 본래 차별이 없고, 열반과 생사가 같구나. 이 불이법이거든요. 바른 길과 삿된 길이 둘이 아니라래잖아요. 그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른 길이 아닌 삿된 길을 걸어온 것 같죠? 우리가 걸어온 길이 분별의 길이니까 그게 삿된 길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가는 길은 바른 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분별을 가지고 삿된 길을 걸어왔어요. 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을 가지고 삿된 길을 걸어오던 그때에도 언제나 바른 길 위에 있었어요. 바른 길을 여인 적이 없어요. 파도가 어떻게 치든 항상 바다를 여인 적이 없잖아요 바도, 바다가 아니면 어떻게 파도를 칠 수가 있어요 파도가 친다는 건 그대로 바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삿된 길을 걷고 있다는 라 거는 내가 부처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삿된 길이 나를 부처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선한 길이 나를 증명해 주고 있고 선과 악이 동시에 내가 마음에 드는 파도와 마음에 안 드는 파도가 전부 다 바다이듯이 나쁜 짓 하던 삶과 착한 일 하던 삶이 똑같이 부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바탕, 배경에 그 하나의 한마음 위에서 삿대다 하는 분별이 일어났고, 선이다 하는 분별이 일어났고, 악이다 하는 분별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행위가 어디선 선이고, 어디선 악이잖아요. 어느 시대엔 선이고, 어느 시대엔 악이잖아요. 옛날 뭐, 진짜 뭐, 종교전쟁 하던 시대는 지금은 그런 그분 그런 종교에서도 반성을 하지만 종교 전쟁이 일어나던 시대에는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나는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신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신성이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은데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해친단 말이에요. 이건 뭐다 종교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불교는 그런 뭐 대대적인 그런 게큰게 게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불교도 저기 남방 불교 국가 가운데 일부 어떤 부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교를 되게 기복적으로 믿는 이런 그런 그 불교를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사실 어찌 보면 다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층위가 너무 달라요. 너무 기복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불교를 진짜라고 믿는 그런 부족에서는 다른 부족과 막 싸움이 나고,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불교를 그 그렇게, 그렇게 믿게 되면, 분별로서 기복적으로만, 그렇게만 믿게 되면, 그,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 종교학자들이 그런 말 하죠.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종교 안에 어떤 층위를 가지고 있다 심층 종교 표층 종교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기복적이거나 이런 수준의 종교가 모든 종교에 다 보인다는 거죠 우리 불교도 보이잖아요 그거는 표층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근데 모든 종교인은 근원적으로 처음에는 표층 종교로부터 시작하지만 기복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수능 기도하고 뭐 증급 기도하고 건강 기도하고 뭐 이런 표층 종교 수준에서 시작을 하지만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종교가 본래 가리키 보이고자 하는 그 낙처를 확인하는 심층 종교 자리까지 가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어떤 종교라는 거죠.